네, 서울 아파트값이 9개월여 만에 하락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내 부동산 시장에도 냉기가 감돌고 있습니다. 특히 강남 3구가 흔들리면서 0%대 금리 시대까지 열렸습니다. 지금 집값 떡락했다는데 지금 이상호 사장 얘기는 그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잖아. 네. 깜짝깜짝 놀라는 게 뭐냐면 비싼 집들은 아까 1, 2억 건조해서 왔다 갔다 조정들이 좀 있는데 밑에 집들이 비싸요. 작년 초만 해도 뭐 한 6억 얼마 뭐 이렇게 됐던 아파트, 서울에 있는 아파트들이 요즘 웬만하면 다 8억 얼마예요. 9억하고 15억에서 뭔가 규제가 들어가니까 9억 이하들은 다 오를 거다 그랬었는데 정말 9억 이하들이 다 9억이 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20억이라는 가격도 이제는 광남이 아니어도 막 자꾸 보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저는 이게 올해 너무 당황스러운 모습일 거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경제의 신들과 함께하는 고품격 경제 콘텐츠 신과 함께 119번째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정프로고요. 김프로입니다. 네. 오늘 저희가 아주 또 여러분이 관심 있어 네. 하실 만한 내용을 또 준비를 해봤습니다. 요즘에 금리가 뭐 거의 0%로 0%대로 네. 이렇게 내려가면서 이게 이제 어디로 가냐? 뭐 경기 살리는 데도 가는데 결국 또 부동산 가는 거 아니냐? 예, 이런 얘기들이 많이. 뭐 최근에는 이제 뭐 부동산을 일부 판 분들이 주식시장으로 온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뭐 네. 올해도 올해 내년에 또 뭐 토지 보상금이 풀리는데 이걸 어디로 가냐 이런 얘기도 있고 또 총선이 있었잖아요. 네네. 총선에 그 정부 여당 여당이 이제 압승을 하면서 정부의 부동산의 정책에 또 힘을 받는 거 아니냐. 그래서 다주택자금 또 어떻게 하냐. 네. 여러 가지 좀 점검해 보고 네. 또 많이 빠졌다는데 또 어느 지역은 뭐 별로 빠진 것도 없다는 얘기도 들리기도 진짜 하고. 진짜 빠진 건지. 네. 그리고 네. 또 뭐 부산 어딘가는 뭐 보니까 뭐 진짜 엄청나게 많이 하락한 매물이 나왔다는 얘기도 네, 네. 그래서 조금 부동산 시장을 정확하게 봐야 될 필요도 있고 향후 전망에 대한 얘기도 좀 들어볼 필요성이 있어서 부동산 네. 전문가를 한번 모셨습니다. 네, 항상 데이터로 얘기하시는 분이고요. 네. 그리고 친절한 분은 아닙니다. 항상 여기 나오실 때마다 컨셉이야. 원래 사람은 친절해. 사람은 친절한데 네. 그 컨텐츠 자체는 그렇지. 친절하지 않을 수도 있으나 네. 또 그게 결국은 이제 팩트에 근거한 것들이기 때문에 오늘도 아주 기대가 됩니다. 인베이드 투자 자문의 이상우 사장님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어서요,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사장님. 이상우입니다. 아, 네. 평소처럼 얘기하세요. 왜 이렇게 더 목소리를 더 깔아요? 네, 비도 오고, 네. 근데 아까 들어오는데 우리 뒤집어졌잖아. 완전 야, 그, 이 방독면 같은 거 있잖아. 그 영화 매드맥스 같은 거 보면. 네. 짜증나 있나요? 네. 아, 지금 뭐 괜찮은데요? 아, 대박이다. 아, 처음 봤네. 이거 거의 방독면이죠, 이거? 방독면 여기 네. 두 개 이렇게 에? 뭐 흡입고 있는. 아, 소문나면 안 되는데. 네. 아, 품절됩니다. 그걸 쓰고 품절. 들어오시네. 구하기가 힘들어져요. 네. 네. 자, 우리 이상우 사장님과 함께. 저는 이제 가끔 우리 이상우 사장님의 그 인스타를 보는데 떡볶이를 참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떡볶이 집을 하려고 그랬대요, 실제로. 했었어요. 했었어요. 네, 아, 그래요? 부인하고 네. 부인이 옛날에, 되게 네. 옛날에. 네. 아주 옛날에. 혹시 그 떡볶이 좋아하신 분들은요, 우리 이상우 사장님 그 페이스북, 인스타나 페이스북 네. 따라가시면 맛있는 집 많이 발견하실 겁니다. 자, 오늘 이제 부동산 얘기를 좀 해봐야 되는데 먼저 최근에 계속해서 부동산 관련 뉴스들 나오는 거 보면 빠졌다. 뭐 예를 들면 강남에 무슨 아파트 아리팍 예 아크로 리버 인가요? 예. 예 거기는 예. 뭐 6억이 빠졌네. 부산 해운대 뭐 진짜 뭐 두산에서 지금 두산 위분가 뭐 거기는 두산 중공업 뭐그 두산 건설 물량인가 그래 가지고 진짜 많이 빠진 물량 나왔다. 예. 근데 이게 어느 정도나 팩트인지 이것도 예. 옛날처럼 뭐 사실 안 빠진 건데 빠졌다고 뉴스 나오는 건 아닌지 예, 이런 거 좀 궁금합니다. 네,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자극적인 뉴스들이 몇 개 있었죠. 네. 첫 번째가 아까 일반인들은 별로 관심도 없는 해운대 가격. 서울 사람들이 뭐 사실 무슨 관심이 있겠어요. 그래서 고고가 있었고 서울 사람들이 관심 많았었던 거는 잠실의 리센츠라고 예. 네. 걔가 또 한 6억 빠졌다. 예. 16억, 16억 거래가 있었죠. 네. 아리팍 같은 거는 사실 다들 관심도 별로 없어요. 너무 비싸가지고. 아, 그렇지. 30평에 네. 30억 네. 뭐 이렇게 네. 실거래 34억 찍힌 아파트들을 별로 그렇게 언급들 안 하시니까 네. 조금 전에 두 개가 좀 이슈가 컸던 것 같아요. 아, 리센츠랑 그다음에 부산에 네. 네. 그 어디야? 두산 위브 더 제니스. 위브 더 제니스. 위브 더 제니스. 네. 네. 그 두 개인데 이제 첫 번째 서울부터 관심들이 네. 많으시겠지만 그 전용 84 흔히만 네. 34평 기준으로 16억 거래가 이제 있었고요. 실제로 3월에 예. 네. 실거래가로. 아니 네. 실거래가로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 빠졌다.
그리고 그때 언론에 대부분 많이 나왔던 게 이제 하락의 전주다. 이제 시작됐다. 그랬는데 한 3주 있다가 갑자기 19억이 나왔어요. 실거래가가. 아, 그래요? 네, 그리고 또 좀 있다가 22억이 나왔어요. 이번 4월 달에. 뭐야. 그러니까 다들 윙 했었던 거고. 네. 근데 언론에는 16억은 그때 당시에 좀 이게 논란이 있었던 게 뭐냐면 국토부 관계자에 따르면 네. 정밀 상세 조사를 해봤는데 타인간 거래다. 타인간 거래? 정상 거래다. 네, 정상 거래면서 타인간 네. 거래라는 걸 확인했다.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때 다들 증여일 거라고 다들 의심을 했었거든요. 그게 붙어서 나왔어요 기사에. 단독 네. 기사였고. 그럼 이상하잖아요.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증여 거래도 아닌데 이렇게 싸게 나온 것들이 조금 전에 이제 하락의 전주에 근거로 사용해서 막 이렇게 됐었는데 갑자기 19억이 턱 찍힌 거예요. 네. 맨날 19억이었거든요. 그 가격은 항상 19억대 가격에서 거래가 많이 됐었고 그 위거래도 그렇게 많지 않았고 아래거래도 많지 않았는데 네. 그러다가 좀 있으니까 22억이 딱 더 올랐어요? 20억 우와, 이렇게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22억은 또 엊그제 이제 나온 얘기들은 법인 거래였다. 자기 건데 네. 자기 회사에 판 거라는 얘기가 또 나왔어요. 아, 더 비싸게 팔았다? 네, 뭐 비싸게 파는 이유들은 있겠죠. 뭐 대충 다 짐작은 하실 거예요. 비싸게 사야 되는 사람도 있고 비싸게 팔아야 되는 사람도 있고 싸게 팔아야 되는 사람도 있고 세금 문제예요. 그래서 비싸게 파는 게 좋은 건 뭐예요? 아유, 이거 너무 팁을 알려드리면 개인이 법인한테 비싸게 팔면은 그 개인이 이익이잖아요. 그것도 네. 있는데 네. 아, 뭐 법인 돈을 내가 가져가는 이거는 거니까 뭐 다른 경우인데 법인의 오너가 누구냐가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뭐 증여 목적으로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비싸게 사면 나중에 양도세 차익도 쭉 줄어들잖아요. 그러니까 복잡해요. 그런 건 다 그때 케이스마다 다 이슈들이 있고 또 그게 뭐 또 뭔가 또 비과세나 이런 이슈들이 있을 수 있다면 비싸게 팔아도 상관없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이슈들이 이제 제일 첫 번째여서 네. 한 달 동안 다들 나쁘게 보시는 분들은 처음 뉴스에 열광하셨고 좋게 보시는 분들은 그 마지막 22억 뉴스에 열광하시면서 네. 다 뭔 소리냐 이러고 있는 거죠. 주식 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 외가격들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 호가가 잘못 나가가지고 네. 밑에서 체결될 수도 있고 위에서 체결될 수도 있는데 그게 정상가가 아니라고 생각들 하신다고 생각을 한다면 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거 하나하나의 그런 이상거래들이 시가를 설명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아. 조금 전에 잠깐 전에 중간에 말씀드린 19억 정도가 그냥 리센트라는 단지의 지금 시가예요. 지금도?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그 차트 그려보시는 것처럼 네. 실거래가 가지고도 한번 이렇게 찍어만 보세요. 점들만. 그러면 이렇게 추세가 보여요. 그러니까 제일 아마추어적인 분석 중에 시작이 상단 쭉 이어보는 거랑 네. 하단 쭉 이어봐서 이렇게 밴드 만드는 거 있잖아요. 그것만 해보셔도 지금 가격이 어떻게 움직이나는 보이실 거고 제가 늘 좀 주목해서 보는 것들 아까 그런 겁니다. 정말 아마추어적인 분석이에요. 일반인들도 설명을 쉽게 말씀드리려면은 상단점이 계속 꺾이고 있는지 아니면 하단점이 올라가고 있는지 이것만 보면 되는데 아. 하단점은 계속 가만히 있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아까 조금 전에 빠졌냐에 대해서 여쭤보시는 게 한 19억 원 정도에서 18억 원 정도로 이게 좀 내려가 있었어요. 상단이 요 몇 달 동안 하단이. 하단이 요 몇 몇 달 동안 그래서 아 1억 정도 움직였구나. 제가 생각하는 1, 2, 3월 달에 그런 가격 흐름은 1억이었어요. 서울의 대부분 단지들에서 우리가 평소에 알던 가격에서 1억 정도 밑에서가 나오는데 그거에 지금 만족들을 못 하는 것 같아요. 투자 대기 수요들은 좀 더 빠졌으면 좋겠다. 네. 주식하고 똑같죠. 저도 3월에 주식 하나도 못 사도 슬픈데 빠지겠지. 천 가겠지 막. 1100 간다는 리포트 나와서 저도 1100 가나 그랬었는데 못 샀거든요. 그래서 하나도 못 사도 되게 슬픈데 약간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네. 지금 요 몇 달 동안 계속 그 1억 원 때문에 거래가 잘 안 되는 모습들. 근데 거기에 이제 지금 5월 말까지로 이제 돼 있는 양 다주택자 네. 10년 이상 보유 그런 것들 팔아야 되는 분들이 또 있고 그러다 보니까 요 한 달은 좀 계속 가격들은 고를 것 같아요. 생각보다 가격 좀 싸 보이는 것들이 종종 나와 있고 근데 아까 그런 것들은 진짜예요. 나와 있는 거예요. 네. 그 잠실 말고 서울의 다른 아파트 단지들도 대체로 뭐 우리가 많이 관심 있는 뭐 용산이니 마포니 네. 성동 이런 데들도 하단이 약간 빠진 거는 맞습니까? 네. 맞아요. 아, 그거는 네. 좀 맞지만 네. 맞아요. 네. 뭐 몇 억씩 빠지고 이런 거는 아니라는 거죠? 과하게 빠진 건 제가 봤을 때 거의 없어요. 근데 그 평소에 저희가 보던 가격보다 1, 2억 정도? 그러니까 비싼 집들은 1, 2억? 네. 조금 더 싼 집들은 한 1억 정도에서 5천만 원 사이? 그렇게 내려와 있는 매물들 요즘 많이 보여요. 아,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그 지금 얘기한 그 아파트들도 정프로가 얘기한 그 지역들도 소위 얘기한 인기 지역이잖아요. 네. 예, 그리고 인기 지역의 지표가 되는 예, 그런 아파트 단지는 뭐 워낙에 유동성도 좋고 하니까 그런데 조금 비인기 지역에
또 비지표라고 하나? 그러니까 거래도 좀 뜸하고 평상시에도 팔려면 호가를 좀 낮춰야 되고 네. 이런 데들은 조금 더 하락세가 그 문제가 그런... 지금 거기가 올라요. 그래, 많이 올라 오른데요. 그래요? 그러니까 문제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네. 올해의 지표로만 보시면 네. 네. KB든 감정원이든 네. 두 개가 나오거든요. 평균 네. 가격이 나오고 중위 가격이 나와요. 중위라는 건 말 그대로 메디안값, 중간값이고 네, 네, 네. 평균 에버리지인데 평균 가격보다 아니, 중위 가격보다 평균 가격이 더 빨리 올라가고 있거든요. 올해 시장의 특징은 중위 가격보다 평균 가격이 빨리 올라간다는 건 무슨 네, 의미죠? 저도 해석이 처음에 이렇게 말씀드리면 다들 못 알아들으실 것 같아서 중간값보다 평균값이 더 빨리 올라간다는 거는 네. 평균 아니, 그 중간 밑에 있던 집들이 빠르게 올라간다는 뜻이에요. 그렇겠네요. 네, 그러니까 중위 가격은 이만큼씩밖에 안 올라가는데 평균 가격은 올해 벌써 6% 넘게 올랐거든요. 언제 기준으로요? 올해 2020년 3월 달까지 세 달 동안의 가격 흐름이 네. KB에서 나오는 평균 아파트 매매 가격을 기준으로 해보면은 지금 벌써 올랐어요? 6%가 넘게 그건 올랐어요. 비싼 아파트 거래가 그만큼 많았다는 뜻 아니에요? 아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싼 아파트들이 좀 못 올랐는데 네. 싼 아파트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 주면서 네. 평균 가격에 영향을 많이 준 거예요. 그러니까 비싼 아파트들이 쭉쭉쭉 오르면 중위가 거래된 거 기준으로 얘기하는 아니 거. 그 거래된 거 기준으로는 거의 안 올랐다고 발표하는 거 저희가 오늘 나오겠죠 좀 이따 예. 그런 것들은 거래 가격 거래량을 감안한 건데 예. 제가 말씀드린 그거는 거래량을 감안하지 않고 평균 가격과 중위 가격만을 비교한 지표로 보시면 전국 평균 아니 서울 서울 평균 예.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서울이 작년 연말 대비했을 예, 때 작년 연말이 8억 5천 정도 했었는데 평균 가격이 네. 지금 9억 1천 정도 해요. 그러니까 지금 3개월 동안 6천만 원 정도 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6% 정도 오른 네, 네. 되는 자 근데 이제 그게 3월 말까지 나와 있습니다. 통계죠. 아직 4월이 안 끝났으니까. 예. 그러니까 올해 장의 특징이 그거예요. 중간보다 밑에 있는 집들이 많이 올랐어요. 근데 이제 지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좀 궁금해하시거나 저도 좀 의아해. 지금 집값 떡락했다는데. 지금 이상호 사장 얘기는 그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잖아. 네. 근데 그 얘기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국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막 금융 패닉을 줬던 네. 3월 그 전에 오른 거고 그 이후로는 빠지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걸 한번 나가 보시면 바로 아실 것 같은데 못 나가나요 밖에? 네. 아, 그 현장에 가보면 안다. 전화만 한번 해보셔도 뭐. 그럼 실제로 일단 매물도 많이 없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건 아까 조금 있다고 말씀드린 건데 상식이 안 통하네.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러니까 저희 이거 뭐 망하기 싫으시면 제가 그래서 요즘에 그 모 업체에 글 쓰는 데다가 네. 그냥 사이버 임장이라는 걸 쭉 쓰고 있거든요. 요즘 시세나 좀 알아보고 계시라고. 네. 이제 저 왜냐하면 저도 자주 못 가니까 그냥 이렇게 시세들 전화 걸어서 이렇게 알려드리고 있는데. 깜짝깜짝 놀라는 게 뭐냐면 비싼 집들은 아까 1, 2억 언저리에서 왔다 갔다 조정들이 좀 있는데 밑에 집들이 비싸요. 요즘 당황스러운 건 다들 그쪽에서 많이들 받아들이시는 것 같아요. 뭐냐면 작년 초만 해도 뭐 한 6억 얼마 뭐 이렇게 됐던 아파트 서울에 있는 아파트들이 네네. 요즘 웬만하면 다 8억 얼마예요. 그게 아, 지역으로 따지면 서울에서 지역으로 따지면 어느 동네입니까? 뭐 누군처죠 뭐 여기 영등포구 뭐 구로구 그리고 또 뭐 동작구 강북으로 가시면 도봉 도봉까지는 도봉 훨씬 싸니까 네. 도봉까지 가기 전에 노원? 성북 중랑 뭐 이런 데도 가격이 엄청나요. 그리고 강서도 그렇고 강동도 그렇고 저희가 약간 놓치고 있던 그 가격대들이 있거든요. 네. 근데 그 가격대들이 작년 12, 16 대책이 나왔을 때 부동산 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똑같은 얘기를 했을 거예요. 9억하고 15억에서 뭔가 규제가 들어가니까 9억 이하들은 다 오를 거다 그랬었는데 정말 9억 이하들이 다 9억이 돼가는 거예요. 아 그래요? 네, 지금 그래서 그게 더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조용프로 지금 절망한다. 주거 환경이 더 안 좋아지는 게 바로 여기에 집값 있어요. 집값 빠진다고? 아 좀만 더 빠지면 난 사야지. 빠진 데들 있다니까요. 1억 정도 빠진 집들이 있어요. 아까 그 20억에서 1억 빠진 집들은 아, 많이 그 보이는데 없다니까. 막상 9억 미만에서 평소에 네. 접할 수 있고 하지만 내가 이걸 굳이 살 필요가 없겠다는 생각을 하셨던 집들이 팡 튀어 오르니까 지금 걱정들이 더 많아지셨어요. 아니 그게 튀었다면 튄 데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첫 번째는 듣자마자 별로 안 비싼 느낌을 이제 받는 거예요. 아, 8억이다, 7억이다 이러면 이게 착시인데. 네. 왜냐하면 요즘에 새 아파트들이 네. 분양가도 무지무지 싸지만 실제 분양가는 시가의 절반 정도밖에 안 나오니까 분양가가 너무 싸니까 분양은 다 하시잖아요. 지금 코로나 뭐고 간에 대구에서도 막 100몇 대씩 나오고 하는. 그렇대. 왜냐하면 너무 싸니까.
다 하시잖아요. 이제 밖에 안 나가도 되니까 일단 다 하시잖아요. 인터넷으로. 네, 근데 그걸 입주할 때를 딱 봤더니만 평소에 분명히 분양할 때만 해도 아 저 별로야 막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 치부하던 단지들이 서울에 꽤 많은데 지금 입주를 딱 해놓으니까 가격들이 다 이런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모 단지 같은 경우는 뭐 비인기 지역이라고 하면 좀 싫어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요즘 비인기 지역들이 보통 신축 아파트가 서울이 한 11억 정도 30평 그 30 전용 84 기준으로 해보시면 11억 조금 신축 매매 가격이 네, 조금 인기 없는 조금 인기 없는 좀 네. 많이 멀다는 뜻이고 네. 좀 지하철역 멀다는 뜻인데 그런 것들이 한 11억 정도 새 아파트 말씀이에요. 네. 조금만 인기 있으면 한 15억 조금 더 괜찮아 보이면 20억 이렇게 다 가격들이 딱딱 붙어버렸어요 다. 저도 이거 별로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은 안 하는데 네.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을까? 그냥 그 아파트들이 뭐 브랜드고 뭐 입지고 이런 걸 떠나서 그냥 새 아파트면 다 그냥 그 정도 가격은 받아도 된다는 공감대가 형성이 된 거죠 사회에서. 아, 예전에는 15억 하면 입이 턱 벌어지고 네, 커버였잖아요. 근데 이제는 15억 그래도 뭐 꾸덕꾸덕 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여기 신길이에요. 신길. 신길 아파트들이 올해 입주가 되게 많은데 네. 올해 1월, 2월, 10월, 11월인가 이렇게 네 달에 걸쳐서 네 개 단지에 입주가 있는데 네. 이미 입주해놓은 단지들도 가보시면 다 14억이 넘어가요. 30평이? 네. 여기잖아요. 지금 여기 영등포, 여기 여의도에서 걸어갈 만한 거리에 있는데도 네. 분명히 분양할 때는 아무도 안 쳐다봤는데 입주하려고 하는 지난 작년도 여름부터도 보라고 말씀을 그렇게 드렸고 네. 제가 올해 언론에 작년 10월 달 말부터 2020년 전망은 신길 고덕 좀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는 제가 인정해요. 맞아요. 네. 분명히 신길이, 그렇게 말씀해요. 저희 시간에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신길이 지금 가격이 그렇게 되는 걸 보시면 당황하시는 분들이 종종 나타난단 말이에요. 왜 저기가? 맞아요. 근데 걔가 아까 15억? 고덕도 15억? 이러면 마포 15억은 싸 보인다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마포는 더 인기 있다고 생각들 하시는데 근데 지금 딱 그 정도 금액에서 다 형성돼 있거든요. 아니 신길이 그렇게 인기 지역은 아니었죠. 근데 이제 인기 지역으로 탈바꿈. 너무너무 이제 슬퍼지는 게 뭐냐면 신촌에도 막 거의 19억짜리 아파트가 등장을 하고 있고 신촌? 이대역 바로 앞에 아 거긴가 보다. 저 거기 들어갈 뻔했잖아요. 그랑자이인가? 네, 네 그랑자이가 입주를 했고 그 건너편이 네. 프레스티지자이고 네. 지스콘서 광고 하나 실어주셔야 되는데 그 걔네들이 가격이 막 이렇게 맞아요. 가니까. 엄청 올랐다고 그러더라고요. 충격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20억이라는 가격도 이제는 광남이 아니어도 막 자꾸 보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저는 이게 올해 너무 당황스러운 모습일 거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네네. 엉뚱한 데서 가격이 막 이렇게 가면은 아까 그런 비싼 집들이 조정받은 거랑 이렇게 비교를 해보시면 그게 더 싸 보여요. 아. 체감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새 아파트네요. 새 아파트 네, 새 아파트 쿠션이 생긴 거예요. 근데 이러면 사람들이 고민이 생기죠. 구축 좋은 더 인기 있는 동네로 갈까? 아니면 그냥 좀 약간 한 열이 요소가 있어도 새 아파트 동네에 가서 살까? 그 선택지시겠죠. 근데 새 아파트에 대한 네. 저 욕망이나 수요가 네. 확실히 엄청난가 봐요. 아, 그냥 저도 살아보고 싶어요. 못 살아봤어요. 저도 새 아파트. 아, 모델하우스밖에 못 가봤어요. 아, 나는 평생을 30년 이상 된 아파트에 20년을 사니 이게? 저도 친구네 집 전세 사는 애들이든 누구든 가보면 너무 좋아요. 아, 새 아파트가. 네, 그 따뜻한 집 너무 저도 부러워요. 찬바람 안 들어오는 집도 너무 부러워요. 저희 집도 맨날 찬바람이 송송 들어오는데. 잘 짓긴 잘 짓는 것 같더라고요. 주차도 문콕 뭐 이런 맞아요. 거 요즘 그 신축은 네. 진짜 주차 라인도 훨씬 넓어져 갖고 예, 네, 이렇게 막 예전 아파트들 따뜻하게 아, 아침에 출근하려면 수위 아저씨한테 차 좀 빼주세요. 그렇게 해야 돼. 저희 애들은 항상 제가 무거운 차를 밀고 있으면 되게 안쓰러운 눈으로 쳐다봐요. 큰 애 대형 SUV 밀려. 전기 테슬라를 못 사고 있잖아. 아, 그 전기 충전하는 데가 없어서. 지하 주차장이 없으니까. 그게 요즘 가장 문제점이에요. 제가 생각하는 문제점은 뭐냐면 신축 가격들이 각 동네마다 신고가들을 딱딱 보여주고 있는데 그게 다 비슷해요. 서울의 제일 외곽들이 아까 11억 건저리. 아, 조금만 들어오면 15억. 정말 도심에 붙었고 지하철 좋고 그럼 20억. 그럼 강남도 지금 잠실도 20m, 목동도 그냥 20억 원짜리. 그건 다 20억인 거예요. 아, 이게 가장 올해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이게 이렇게 올라가는 거. 전체적으로. 밑에서 이렇게 군부를 떼어가지고 밑에가 뜨거워지니까. 그러니까 맨 위는 다, 뭐 정책적 이유가 됐든 뭐가 됐든 네. 하여튼 좀 이렇게 눌려지고 있는데 밑에 있던 아파트들이 쭉 올라오는군요. 아니, 근데 맨 위가 이제 좀 떨어졌다라고 하는데. 아, 참, 그 두 번째 거 얘기 안 했네요 아까. 아, 네, 부산 얘기. 네. 네, 그거까지 들어보죠. 네, 그러죠. 네. 부산은 그 회사가 좀 어렵고 한 게 좀 있지만 그 아파트와 그 바로 옆에 있는 해운대 아이파크는 특이점이 하나 있어요. 뭐예요? 평면이 너무 많아요. 평면? 네.
우리가 흥민이 아파트 그러면 네. 30평대 아파트, 그러니까 아파트 내에 네. 뭐 24평, 옛날 24평이 있고 33평이 있으면 네. 옛날 아파트 중에 하나씩만 있잖아요. 평면 모양이, 집 모양이. 네. 아, 집의 모양새가 네, 근데 이런 요, 타입, 예, 저런 예, 타입, 예, A 타입, B 타입. 요즘 아파트들은 뭐 20평에도 A, B, C, 아, 뭐 타워형, 뭐 탄상형 네, 이런 그렇지. 게 있잖아요. 걔네들은 너무 많아요. 그 아마 저 조망권 때문에 그렇게 많네요. 그 왜 그러냐면 이제 위에서 평면도를 보시면 네. 해운대아이파크는 꽃처럼 만들어놨어요. 이 건물이 되게 예뻐요. 밖에서 보면 그러니까 다 곡면이에요. 안에 들어가면 불편하구나. 그러니까 안에가 다 곡면인데 그걸 잘라놨잖아요. 그러니까 집이 다 달라요. 아, 그래서 가격이. 그래서 거기는 심지어 대출도 안 해줘요. 네? 아파트인데 대출이 잘 안 나가요. 왜? 한평가가 안 나와요. 서로 집집마다 다 다른 거예요. 모양이 다 다르고 네. 뷰도 다르고 이러니까. 네, 전부 다 다르니까. 탁상감정하기 힘들다? 네, 그래서 되게 힘들어하세요. 거기 대출 나갈 때. 그 가격이 다 달라요. 똑같은 평면이어도 이 뷰에 따라서 다른 것뿐만 층에 층하고 이 뷰에 따라 다른 것뿐만 그러네. 아니라 집이 어떤 거는 이렇게 날개처럼 생겼고. 아, 그래요? 아, 그리고 거기 아이파크 바로 옆에 네. 파카하이아트가 있잖아. 네. 파카하이아트 술 먹 아, 저 커피 마시다 보면은 술 먹고 커피 마시 커피 마시다 보면은 네. 저 집이 보여. 아, 그 집 아니? 거의. 아, 그래요? 보이는 동이 있어. 근데 그 아파트는 내가 그 동은 그 레벨의 그 동은 야, 불편하겠네, 저거. 아, 좀 높은 층이에요? 응. 아, 파카하이아트의 그 맨 위에 있는 네. 내가 이제 뭐 스카이라운지나 이런 데서 이제 하면은 그게 보이더라고. 이렇게 그 너무 안 멀어 이게. 그런 데들은 들어가서 보면은 아, 좀 그렇겠다 그런 생각이 들던데. 하여튼 집집마다 네. 너무 이게 차이가 많이 나니까 네. 네. 아까 해운대 아이파크는 평면이 199가지가 있어요. 야. 한 동에? 한 건물에. 아, 그래요? 평수에 관계없이? 평수와 그 평면 형태에 따라서 전체 건물에 199가지의 집이 있어요. 왜 이렇게 지었어? 그 당시 2005-6년 7년도에 한참 부동산 좋고 이러면 항상 이상한 노력 그런 움직임을 한번 보이잖아요. 뭔가 예술가 같은 일들 한번 돈 쓰는 일들을 하잖아요. 버블 때 항상 그런 게 많잖아요. 근데 너무 예쁘죠. 가서 사진 찍으면 그 마리나 앞에서 딱 찍으면 외국 같잖아요. 밖에서만. 밖에서. 그렇죠. 하여튼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같은 평수라도 갑자기 가격이 훅 떨어지거나 훅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거기는 충분히 좀 있다. 그러니까 가격이 아닌 거죠. 아, 가격이 비교가 안 되는 거죠. 서로.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면 성북동에 A라는 사람의 집이 있고 C라는 사람 집이 있는데 대지 면적이 똑같고 건물 면적이 똑같다고 저 집과 이 집이 같은 집이 아니에요. 저건 북향이고 저거는 서울 뭐 완전 다 네, 그런 느낌인 거죠. 뭐 저 위에 누구 회장님 댁과 밑에 있는 누구님 댁의 가격이 다르면 그냥 다른 거잖아요. 그런 생각을 안 하시는 거죠. 위보다 제니스는요? 거기도 똑같아요. 네. 그렇게 많진 않은데 평면이 아까 100몇 개는 아닌데 네네. 꽤 많아요. 아. 거기가 건물들 다 이렇게 둥글둥글 이렇게 둥글둥글이 아니라 이렇게 막 들어가고 나가고가 되게 많아요. 굴곡들이 많고 네네. 그래서 그 이후로 그런 거 잘 안 짓죠. 요즘에 보시면 그 일반적으로 이제 저 정도의 그 부동산 지식이 많이 없는 사람들은 이제 갖고 있는 이제 이른바 그림 자체가 뭐냐면 아 이제 경제 좀 어려워지니까 지방 부동산부터 무너지고 이제 서서히 그 무너지는 움직임들이 이제 서울까지 올라와서 서울 외곽 그다음에 서울 중심부까지 가격 폭락 한번 온다. 요게 이제 그냥 아주 심플하게 갖고 있는 생각이거든요. 네, 네, 네. 요건 지금 현재 상황에선 전혀 맞지 않는 그림이군요. 아니 맞는 게 있죠. 맞는 게 있어요? 뭐 아시다시피 뭐 창원, 성산구, 네. 울산, 동구, 거제, 통영. 아 그런 데는 많이 안 무너졌고. 네. 안 좋죠. 왜 안 좋은지 아실 거잖아요. 대충 감이 오시잖아요. 조선? 여러 가지 그런 제조업들 뭐. 원자력 발전 것도 관련된 네네. 것도 있고 그런 데들이 그렇게 나타나죠. 네. 근데 그게 확대해서 서울까지 오면 네. 우리나라가 망해 있을걸요? 경제가 폭망했으니까 그런 일이 벌어졌을 거 아니에요. 네네. 네. 그런 일은 벌어지면 큰일 나요. 네. 아니, 경제 안 망하고 집값만 좀 하락 조정 세게 받았어요. 예전에 뭐 2008년 뭐 저 이럴 때도 한번 집값 저 한번 훅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러려면 네. 하나가 붙어줘야 돼요. 뭐요? 공급이 좀 많아져야 돼요. 아. 2008년 언저리 생각해 보시면 판교 청약 한다고 줄 섰던 기억들 나시는 분들이 꽤 있으실 거예요. 아. 판교가 입주를 2010년 언저리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네. 분양은 그때 2007-8년도 했고. 그러니까 그게 맞물린 거예요. 강남권에 은근 입주가 많았어요. 강남에도 있었고 보금자리 주택이 있었고 네네네. 판교도 입주했었고 그때 위례도 시작했고
분양이 막 많았으니까 입주가 그 공급이 그런 상황에 외부 충격이 하나 탕 더해진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부동산이 폭락할 수가 있는데. 근데 지금 슬프게도 공급이 나오려면 3기 신도시가 진행이 돼야 되고 3기 신도시는 빨라야 2022년부터나 들어올 것 같고. 네. 그거 외에 정비 사업들은 또 자꾸 늦어지고 있고 지금 총회도 못 열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하긴 2008년도 금융위기 때 내가 이제 미국에서 돌아와 보니까 그 금융위기 와서 뭐 썰렁한데 네네. 그 대표적인 지금 제일 좋다는 제일 비싸다는 아파트 두 개 있잖아. 네. 에, 저기 반포 자이하고 반포 퍼스티지 레미안 퍼스티지 미분양 그 미분양이었거든. 그래서 나보고 그 뭐 은행에서 그거 금융주관사에서 저 교포한테 가서 팔러 가자고. 실제로 팔았어요? GS자이? 아 그래요? 네. 근데 그때 이제 그게 엄청난 단지잖아. 특히 GS자이 같은 게 뭐 엄청 크죠 거기. 그때 같이 왔다는 거구나. 예를 들면 그렇게. 그래서 지금 걱정들 하시는 분들이 이제 보시는 것들이 그런 거예요. 반포주공 1, 2, 4주구나 3주구나 개포주공 1단지나 큰 물량들이 이렇게 들어오면서 아까 그런 외부 충격이 겹쳐서 입주 시즌에 딱 이렇게 되면은 우악 이렇게인데 문제는 지금 분양가만 보시면은 분양가는 말도 안 되게 낮을 거란 말이에요. 아, 쿠션이 있네. 그러니까 다 팔리잖아요. 분양은 다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걱정은 그런 이제 우려가 있으신 분들은 입주 때 어떻게 될 거냐 걱정들 하시는 거죠. 그때까지 이런 이 업파들이 쭉 가서 경제적으로 안 좋아지면은 결국 잔금 못 내서 못 들어온 사람들이 생길 거다. 그때도 약간 그런 걱정들이 있었어요. 2008년도에도. 근데 지금은 그거조차도 없잖아요. 지금 이 핑계로 지금 진행들이 안 되잖아요. 아 공급 물량이 나오는 거가 순연되고 있다. 계속 밀리니까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제가 말씀드렸던 단지들이 도대체 언제 분양이라고 들었던지도 전 기억이 안 나. 하도 옛날부터 분양한다고 했던 것 같은데 밀리고 지금 벌써 4월인데 지금도 못 하고 있잖아요. 한남도 마찬가지고. 한남도 뭐 지금 시공사 선정도 자꾸 미뤄지고 있고 둔촌주공 다 없앤지 한참 됐거든요. 건물 없앤지 지금도. 아, 다 철거했어요? 예, 한진 좀 됐는데,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늦어지니까. 네. 근데 요 움직임 요즘 약간 변화가 있어요. 뭐냐면 우리 서울시에서 그 일몰되는 그 정비 사업들이 있어요. 특히 네. 재개발인데 다시 좀 살려주고 있어요. 되게 지금 서울시하고 좀 많이 다른 정책. 좀 스탠스가 조금 바뀐 것 같더라고요. 좀 느껴져요. 올해부터 갑자기 좀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옛날 같으면 다 칼같이 그냥 해제 이랬거든요. 일몰. 근데 좀 살려주고 있어요. 뭔가 저는 정책적으로 느낌이 있는 거 아닌가. 우리 아파트 일몰이었는데도 연장된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 지금 일몰 웬만하면 다 연장시켜주려고 가는 것 같아요. 일몰을 연장시켜준다는 거는 이 사업 접을 뻔 했는데 다시 네네. 살려 몇 년 더 유예시켜주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그 진행 단계 그 기한이 있거든요. 추진이 단계에서 몇 년 내 해야 되고 몇 년 내 얼마 내에서는 조합을 설립해라. 뭐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제 뭐 이해관계 때문에 조합 설립이 늦어져. 그러면 이제 구청에서 일몰이에요 이렇게 하는데 그럼 이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야. 근데 이제 그거를 이 사장님 얘기는 그거를 전에는 칼같이 일몰했는데 쓱 그래 뭐 좀 더 해봐요 이렇게. 근데 물론 거기에 비강남 단지들이 대부분이긴 합니다. 아파트 말고 비강남이. 정비 사업, 저기 제거의 재개발 사업들. 거기는 거의 강남이죠. 거기 이렇게 비강남이라고 그러시면 어떡하나. 아 어디 저기 매립지 거기 말씀하시는 강중이라고. 거예요? 네. 강중. 강 중간 맞죠 뭐. 매력적이지 뭐. 백사장이니까.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었던 혹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들이 실제로 데이터는 그렇지는 않은 것 같다. 근데 이게 좀 총프로 좀 마음이 좀 쓰다리겠다. 아, 어차피 오래된 집 하나 있으니까. 이상우 사장님 나오면 항상 이런 식이야. 이게 이분 나오기 전까지는 항상 분명히 좀 떨어질 것 같은 기분이 여러 뉴스들을 통해서 쭉 올라오다가 이상우 사장님 나오면 쫙 깨져. 아니 좀 있어봐. 좀 다음 주에는 어나더 일을 부를 거니까. 아 그분 네 좋은 얘기 해주실 겁니다. 네. 자 그러면 지금 혹시 그 금리가 엄청나게 낮아졌는데 네. 그거는 부동산 가격에 어떻게 영향 미칩니까? 사실 영향 없어요. 없어요? 왜냐면 대출 안 해주니까. 아 사실은. 그러니까 해외는 그게 맞거든요. 해외는 금리 따라 움직이는 게 좀 맞는데 우리나라는 일단 대출 자체를 안 해주기 때문에 네. 지금 LTV 아시잖아요. 15억 넘는 집은 안 나오고 대출 에, 에, 에. 9억 기준으로 밑은 40, 위엔 20이잖아요. 네. 그럼 금리가 내려가봤자 거의 받을 수 있는 돈이라는 게 뭐 5억 원절이에요. 담보대출 생각을 해보시면 네네. 사실 영향이 별로 없는 금리 영향은 거의 없다. 예, 금리는 사실 별 영향이 없고 막상 금리가 내려간다는 거는 불경기를 의미하니까 네.
그게 이제 소비 심리에 영향을 줄 수는 있는데 근데 문제는 요 전세 가격이 좀 금리에 영향이 좀 있어요. 전세 오르죠. 전세 가격. 예. 네. 네. 왜냐면 집주인들 입장에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아, 수익도 안 나는 집을 7억 받아봐야. 뭐 7억 받아도 금리 1%면 네. 700만 원이잖아요. 네. 뭐 한 달로 이렇게 나눠보시면은 어떻게든 월세를 받고 싶고 만약에 그러니까 이제 월세로 전환하시는 분들 또 반전세 하시는 분들 뿐만 아니라 네. 보증금도 좀 올리고 싶은 거죠. 어차피 네, 근데 이제 또 거꾸로 한번 생각해보세요. 네. 임대인들 말고 임차인 입장에서도 돈 빌려서 그걸 메꿔주는 건 안 어려운 거예요. 아, 전세 대출 받아서 네, 전세 대출은 그나마 좀 나오니까 네, 그것도 있고 그냥 신용 대출도 싸니까 특히 지금 서울에 고가 주택을 사시는 분들은 일단 네. 전세자금 대출은 거의 다 들어가 있다고 봐도 무방하거든요. 아, 서울에 아파트 고가 아파트 사시는 분들이요? 아니 그 거주하시는 분들이 네. 특히 새 아파트 거주하시는 분들이 네. 전세자금 대출은 거의 다 받아놓은 상태라고 전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전세가 자가로 살면서도 아니 전세 사시는 전세 사 그러겠지. 네, 왜냐하면 싸니까 안 받을 이유가 거의 없어요. 신용대출이잖아요. 전세자금대출이라는 거는 전세 보증금 담보가라고 생각들 하시지만 사실은 그 사람 보고 그냥 빌려주는 거거든요. 전세자금대출이요? 전세자금대출에 전세 보증금 외에 그러니까 그 사람 빌려서 들어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사람한테 전세자금을 빌려준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담보대출이 아닌 거죠 사실은. 아니, 전세권이 있잖아요 보증금. 그러니까 전세권이지만. 전세권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담보 물건이 있어서 나오는 대출하고 약간 성격이 달라요. 아. 그러니까 전세자금대출이 일단 받기가 별로 어렵지가 않고. 네. 근데 그걸 무주택이면 유주택이면 받기 힘들어졌죠. 예. 그러다 보니까 웬만하면 다 받아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서울의 전세 가격이 거의 엇비슷했거든요. 네. 뭐 인기 있건 없건 간에 거의 그 6억 언저리였어요. 마포도 보시면 새 아파트들 옛날에 입주 요즘 한참 보시면 뭐 6억 언저리에서 그냥 거기에 대출 한 4억 5천 들어가고 네. 나머지 한 1억 5천에서 2억 가지고 이렇게 맞춰서 들어가 살면 누구나 살 수 있었어요 거주를. 네네. 근데 요즘 그런 것들이 올랐거든요 전세가. 근데 올라가는 그게 뭐 4억 5억씩 올라가는 게 아니고 조금씩 올라갔거든요. 네네. 그럼 그런 것들을 그 사람들이 낼 수 있냐 없냐를 담보 그 전세자금 대출을 더 받아서는 못 줘요. 안 나오니까. 전세자금 대출은 5억 원까지밖에 안 나와요. 아, 그렇죠. 그렇죠. 사람들이 오해가 있어요. 전세 가격 80%라고들 알고 계시는데 한도가 5억이 5억까지예요. 네, 그러니까 더 많이는 안 나와요. 그러니까 그 이상 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낼 수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약간 나뉘어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전세가 네. 예를 들어 한 9억 하면 한 4억은 내가 있어야 되는 네, 사람이고 네, 네. 6억이면 그렇죠. 1억만 있어야 되니까. 만약에 6억에서 6억이어서 내 돈 한 1, 2억 넣고 전세금 4억 있어요.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1억 올려달래요. 그럼 보통 어떻게 하냐면 카카오뱅크를 열죠. 아 그래요? 지문을 딱 켜죠. 예, 지문을 딱 넣고 들어가면 네. 뾱뾱뾱뾱 누르면 신용대출이 뾱 나오죠. 어, 그렇게 쉽게 나옵니까? 예. 특히 상장사 다니시는 분들은 금방 나오죠. 아 우리는 안 되겠네. 자영업자들은 안 돼요. 건보 내셔야 돼요. 근데 그냥 웬만한 회사들 다니시는 분들은 네. 금리와 얼마 대출 금액이 푹푹푹 나오니까 돈이 무슨 사이버머니처럼 들어와요. 아 그래요? 근데 그게 되게 많이 나온다는 거죠. 여기 여의도에 다니시거나 야, 주식 투자 인구가 있는 것도 그 영향이 있겠다. 네, 돈 빌리기가 쉬워졌잖아요. 그런 그 P2P가 아니어도 그 뭐야 저기 인터넷 뱅킹의 영향으로. 네네. 그걸 딱 받아보시면 이제 놀라는 거죠. 신용대출이 너무 싸니까. 1억을 빌려서도 뭐 정말 괜찮은 회사 다니시는 분들은 금리가 너무 낮아요. 신용대출을 받으셔도. 네네네. 그러면 그거 내는 거예요 그냥. 그럼 전세가 이렇게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상 금리가 내려갔을 때 우리나라의 문제는 집값 매매가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전세가 영향을 주니까. 해외는 매매가 영향을 주는 게 맞아요. 모기지 받아서 하니까 사람들이. 아, 우리 대출 자체가 이제 안 되니까. 네. 근데 그러면 네.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래서 투자 패턴이 갭투자가 되는 건데 한국이 대출을 안 해주니까 사금융으로 대출을 받는 게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그러면 전세값이 올라가면은 매수를 희망하는 사람들이 그 대출을 안 해주니까 사금융으로 전세를 끼고 사는 게 아니라 전세라는 제도가 우리나라에만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 제도를 정부서 만든 게 아니잖아요. 전세라는 게 민간끼리 만들어낸 거잖아요. 예전부터. 갑자기 한국에만 이게 있었던 이유가 뭐냐? 그럼 원래 대출 안 해줬으니까. 아 대출이라는 게 안 되니까. 그러니까 LTV를 이렇게 낮추고 대출 자체를 못하게 하면은 사람들이 가만히 있었냐? 하긴 예전에 은행에서 그냥 일반 그 서민들 일반
평범한 사람들한테 대출해 주는 일이 별로 없었어 예전에는. 그죠? 그리고 아, 뭐 잘 아시겠지만 옛날에는 전세도 아니고 다 사글세였단 사글세 말이에요. 돈이 없어서. 전세라는 제도도 뭐 얼마 된 것도 아니죠 사실은. 사글세 아 진짜 네. 추억에. 그러니까 뭐 단칸방 뭐 주인집 막 다른 문으로 들어가서 벽 옆에 있는 저도 기억나요. 이렇게 막 이상한 데 살고 막 전기 많이 쓴다 그러고 막 맨날 욕 먹고 막 시끄럽다고 네. 막 냉장고 같이 쓰고 뭐 혼나고 막 화장실 같이 쓰고 막 네. 그게 사글세잖아요. 네. 전세란 제도가 정부서 만든 게 아니기 때문에 네. 결국은 다 민간끼리 너는 우리는 지금 시장에 부족한 주거를 공급을 할 테니 넌 나한테 돈을 빌려다오. 이게 그냥 서로의 니즈가 맞아서 이렇게 고도 성장기에 생겨난 제도고. 네. 근데 지금은 사실 없어져야 마땅하지만. 그게 없어지려면 전세값을 주인들이 빼줘야 되니까 대출이 많이 나와야 되고 근데 이거는 절대 안 해줄 것 같고 그러니까 계속 전세대로는 살아있는 거고 네. 근데 아까 신축 아파트는 점점 없고 신축 아파트에 살아보고자 하는 사람은 너무 많고 가격은 하늘 높이 있고 전세는 또 그래도 그렇게 비싸진 않으니까 네. 그러니까 신축 전세도 올라 신축 매매도 올라 신축 가격이 저 하늘에 있으니까 이렇게 키 맞추기 현상이 쉽게 나타나죠. 근데 거기에 이주는 발생하고 있고 너무 이거 거대 담론 아닙니까? 네. 아니 근데 뭐 금리, 얘기. 네. 왜냐면 이제 금리가 낮아지면 그냥 우리가 일반적인 생각은 아 집값 올라가겠구나 이런 생각 이제 하긴 하는데 아 그게 금리가 낮아져도 직접적으로 집값에 영향을 주는 건 아니고 전세가에 영향을 한국은, 주는데 네. 다만 전세가가 이렇게 막 올라가다 보면 어쨌든 그게 또 집값을 좀 밀어올리는 역할을 밀리죠. 네, 밀어올리죠. 하긴 하겠네요. 저는 아. 올해 걱정이 전세 가격 오르는 거라고 그랬었어요. 처음부터 집값 올라가는 건 올해 잘 모르겠는데 한 4% 정도만 오르겠다 네네.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올해 전세 가격이 뭐 어떻게 움직일지 감을 못 잡겠어서 좀 많이 그 올라갈 것 같아요. 매년 연말에 왜 그 전문가 신문에 보면 뭐 그 이제 전문가 7인 8인의 뭐, 네. 뭐 내년 시장 올해 시장 전망 항상 해가지고 독일 좀 어? 달라 이분만. 근데 네. 내가 이렇게 보면은. 네. 진짜 안 좋을 것 같을 때 보면은 대부분의 그 시장 전문가들이 안 좋다라고 쓰고 좋을 것 같다 그러면 또 굉장히 좋은 막 근데 이제 전년에 좋으면 꼭 다음 해 좋다고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야. 그죠? 근데 우리 이상우 사장이 올해 전망 어떻게 했죠? 원래 4% 얼마 전에 고쳤어요. 8%라고. 또? 네. 다시? 왜냐 아까 제가 6% 올랐다 그랬잖아요. 3월 달까지. 저는 평균 매매가로 말씀을 계속 드리고 아. 있는데 제가 4% 오른다 했는데 6% 올랐는데 여기서 안 바꿀 수가 없잖아요. 제가 계속 4%를 유지하면 계속 그 뒤로 쭉 빠진다는 얘기잖아요. 거꾸로 말씀드리면 타임머신 타고 와서 한 세 달 전에 방송하는 듯한 느낌인데 아니 왜 2년 전인가 그때도 2019년 전망을 아마 작년에는 제가 8.4% 오른다가 5.33 올라서 제가 틀렸다고 작년 말에 그랬고 네. 재작년에 이제 제가 12% 오른다고 아 맞아 12% 재작년에 23% 올라가지고 맨날 틀리네. 잘못했다고 죄송해요. 아 근데 이분이 제일 덜 틀린 거예요. 다른 분에 비교하면. 다른 분들은 그때 한번 수정했었어요. 그래서 12% 오른다고 했다가 그러니까 오르냐 내리냐 가지고는 맞는데 네. 대부분의 경우는 오른다 그러면 빠지고 빠진다 그러면 오르더라고. 아 보통 일반적인 전문가들이. 네. 네. 그러니까 이상우 대표, 이상우 사장님이 진짜 잘 맞췄었죠 그때. 네. 재작년도 그렇고. 잘 맞췄다기보다는 그냥 계속 말씀을 드린 거예요. 시장 흐름이 이러니까. 네.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없어요. 대부분 네. 이상우 사장 나오면서 우리 청취자 여러분 이제 보기 시작할 때 아, 완전 틀렸어 여기. 완전 틀렸어 여기. 그렇게 생각하실 거야. 왜요? 왜냐면 아, 이상우 딱 그러면 아, 강세. 강세론자라고 딱 생각이 있잖아. 아, 이미지가. 근데 아, 요즘 막 금융위기 오고 막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어? 떡락했으니까 올해는 완전 진짜 틀렸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지금 오히려 그 전망치로 올렸다네. 내가 지금 어리둥절한 거야. 다들 어리둥절해 하세요. 저도 이렇게 많이 올랐을 줄 몰랐어요. 저도 그래서 깜짝 놀랐다니까요. 제가 저희 집이 본가가 세종시인데 네. 세종시는 올해 평균 가격이 16% 올랐단 말이에요. 3개월 올해? 예. 네. 세종시만 많이 오른 거예요. 제가 하도 많이 올랐길래 저희 본가 가격을 한번 찾아봤어요. 진짜 많이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런 거죠. 작년에 대전이 엄청났었고 올해는 좀 세종시가 엄청나거든요. 물론 언론에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아요. 지방 뉴스들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들 하시기 때문에. 근데 지금 평균 가격으로 보시면 엄청나요. 근데 조금 전에 서울도 마찬가지고 전국도 올해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지금 인천도 말도 못하고 올라가요 지금? 인천? 네, 인천도 그렇고 경기도도 그렇고 지금은 아까 부천도 마찬가지고 부천 올라요? 오르죠. 부천이 투자자들이 얼마나 좋아하는데요. 아니 구축이 더 많이 오르죠. 빌라도? 빌라가 더 많이 오르죠. 빌라 올랐어요? 걔는 다 재개발인데. 재개발 지역이 오르죠. 아 부천에?
부천 재개발 많잖아요. 인천도 재개발 많잖아요. 아 그래요? 부천 네, 부천은 해제된 데가 많아요. 아 그래? 그러니까 옛날 2006, 7년에 막 한다 하다가 네. 지난 10년 힘드니까 네. 다 해제되는 데가 많아서 네. 살아 있는 데들은 가봐라. 많이 올랐죠. 오늘 방송 끝나자마자 가봐라. 부천 제 빌라 하나 있거든요, 제가. 아 부천은 지금 다들 관심 이 코로나 장에도 다 부천 인천 가 계시잖아요. 관심 있는 분들은. 역곡 소사. 뭐 역곡 괴한 뭐 등등. 네, 괴한 괴한동이에요. 뭐 그런 뭐 등등등. 예. 아 그렇습니까? 뭐 거기 이편한 세상 온수역이라고 아파트 하나 들어왔고. 온수? 아. 거기가 부천인데 네이밍을 온수역이라고 해놨어요. 어... 네. 온수역 근처긴 하죠. 네. 거의 서울 경계인 거죠, 거기가. 네. 아무튼 요즘 그래요. 그러니까 완전 비싼 집들만 약간 밀려 있는 것 같은데 넘어지고 막 이렇게 막 이렇게 이렇게 가고 있으니까. 아, 그래요? 부산도 요즘 부산 진구도 올라요. 원래 안 올랐거든요. 부산. 어. 부산 해운대는 빠지잖아요. 해운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예들이 있는 거고. 아 일부. 그리고 부산이 작년에 조정적 해제되는 과정에서 여름부터 얼마나 많이 올랐는지 생각해 보시면. 뭐 주식도 이렇게 이렇게 가는 것처럼 약간씩 이렇게 움직임은 있죠. 아. 근데 해운대도 여전히 오르고 있어요. 제가 말씀드린 개별 단지가 아니라 구예요. 구. 아니 전체적으로 이렇게 오른다는 건데 그러면 무슨 힘으로 오르는 거예요? 왜냐면 대출도 안 해주고 경기도 박살나고 인구는 준다고 그러는데. 네. 제가 사실 올해 이 얘기했다가 정말 많은 질책과 폄하와 이걸 많이 들었는데 네. 올해 집값 왜 4% 오릅니까? 작년에 이렇게 네. 제시를 하니까 왜 그러세요? 그래서 공무원이 올해 임금이 한 3% 올라요?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랬다고 사람들이 막 진짜 뭐라 그랬거든요. 아, 논리가 너무 빈약하다. 근데 올해 그러니까 2019년도에 가계동향조사를 보시면 네. 많이 버는 분들의 소득이 줄었어요. 상위 10% 상위 20%가 네. 조금씩 줄었어요. 네. 한 2%씩 줄었거든요. 네. 근데 그 밑에가 이만큼 늘었어요. 완전 위에는 뭐 세금도 증가되고 투자 수익 자금 주식 주가별로 안 좋았으니까 뭐 이것도 안 좋고 뭐도 안 좋고 그래서 네. 소득이 약간 줄었는데 그러니까 소득 예를 들어 10분이라고 하면 10분이 있는 분들은 네. 약간 10분이, 줄었는데 네. 10분이와 9분이와 8분이 뭐 여기쯤은 막 줄었어요, 좀. 근데 1, 2, 3분이가 올랐어요? 근데 그 거기도 올랐지만 네. 그 중간쯤 되게 많이 올랐어요. 뭐 네, 제가 그래서 올해 공무원 임금 인상률을 말씀드린 건데 네? 그 중간층이라고 저희가 생각하는 것들이 가구 소득으로 한 6천만 원 언저리인 집이에요. 외벌이로 6천을 벌든 맞벌이로 6천을 벌든 간에 네? 그게 전국 평균이에요. 그게. 우리는 더 많이 벌 거라 생각을 하지만 네. 평균은 거기에 있어요. 5천에서 6천 사이 정도. 네, 그렇겠죠. 네. 근데 거기가 많이 늘었어요. 거기가 소득이 늘었다고요? 네. 제가 지원한 게 아니라 통계청 가계동향조사를 보시면 거기가 많이 늘었어요. 그게 집값 상승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집값이라는 건 소득의 영향을 기본으로 받는다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네. 소득이 늘어나는 층에서 소득 증가가 속도가 빠르면 거기가 빨리 올라가는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완전 위에 소득자들은 소득이 약간 줄어서 네. 거기는 원래 올라갈 이유가 별로 없어야 돼요. 제 논리에 따르면. 근데 그 밑에 쪽이 소득이 많이 늘었어요. 네. 그리고 아까 많이 늘지 않아도 공무원 연봉이 공무원 봉급이죠. 3% 정도가 오르면 전국적으로 한 3% 정도는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네. 공무원이 많으니까 80만 명인가 90만 명인가 돼요. 공무원이 되게 많아요. 우리나라에? 되게 많아요. 지방 공무원, 국가 공무원 되게 많아요. 교원도 있고 막 다 합치면 네네네. 되게 많은데 거기가 소득이 어쨌든 느니까 그래서 올해 거기다가 조금 뭐 딴 거 곱해가지고 4% 정도 올라갈 거다 말씀을 드린 건데 진짜로 서울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9억 이하 주택들이 쭉쭉쭉쭉 가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올해는 거기가 올라요. 네네네네. 소득이 아. 거기가 늘어나고 있고 또 그쪽이 지금 정책상의 영향으로 약간 피해 나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5억짜리들 뭐 6, 7억짜리들 이런 것들이 다 9억으로 가는 것들. 6억서 9억 됐다고 생각하면 50% 오른 거거든요. 네네. 물론 3억밖에 안 올랐지만 20억짜리들이 26억 되면 6억 올랐지만 그게 30%고 여기서 50% 퍼센트는 네네. 사실 그래서 의미가 없는 건데 3억 이렇게 올라가는 속도들이 왜 나타나느냐가 이쪽 밑에 쪽에서 이게 저는 올해 가장 무서운 영향이라고 생각해요. 양극화가 되면 차라리 나아요. 채만 쭉쭉쭉 가면 나머지는 다 같이 안 오르면 사실 그게 오히려 아, 뭐 30억짜리 뭐 50억 된들 어차피 30억 우리랑 네, 상관없는 거고 그러니까 일반인들 25억 빠진들 네. 우리가 더 들어가냐 이거지 네. 일반인들하고 별로 상관없는 얘기가 돼요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무슨 연예인이 350억을 벌든 1000억을 벌든 나랑 아무 상관없는 얘기랑 똑같은 건데 네, 네. 문제는 거기가 올라버리면 되게 피곤해져요. 아 우리 모두에게 네 왜냐면 일반인이라고 말하는 제가 그 중간이라고 서울 사는 신문 훨씬 더 그거보다 많이 버시는데 거기가 딱 올라버리면은
이렇게 올라 밑에가 이렇게 올라온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 나머지 집들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주택이 넘쳐나서. 네네네. 그냥 뭐 얘는 얘고 얘는 얘고 얘는 얘고 이렇게 돼서 서로 가격에 영향을 안 주면 모르겠는데 영향을 안 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 사람이라는 거는 또 상승욕이라는 게 기본으로 있기 때문에 우리 네. 집 오르면 팔고 딴 데 가고 싶고 이런 것들은 기본 누구나 다 있거든요. 네. 요즘 현대차 큰 차 팔리는 거 보시면 똑같은 거죠. 다 그 차 사고 싶은 거죠. 저도 돈 있으면 사고 싶어요. G80. 예, 예, G80. 2만 몇 대가 뭐. 예, GV80, G80. 저도 예. G90 나오면 사고 싶어요. 돈 있으면. 90도 나와? 아니, 내년에 나오겠죠. 예. 예. 뭐 그런 것들 보면은 우리 모두의 생각은 비슷하다는 거죠. 우리가 여력이 좀 더 생기면은 더 좋은 동네, 더 좋은 집, 더 이렇게 가고 싶어 하는 것처럼. 근데 밑에를 이렇게 올려버리면 이 사람들이 소비하려는 그 소비력이 별로 안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네네. 그럼 이 사람들이 부담이 생기잖아요. 네. 근데 이 사람들이 밖으로 나가겠어요.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운데. 어떻게든 그 안에. 그러니까 그 집들이 많이 오른 거예요. 이게 팍팍팍 튀는데 정말 불안해지는 거예요. 안 그러면 나 나가야 되거든요. 수도권으로. 근데 어쨌든 총선이 끝났잖아요. 네, 그렇게. 끝났어요. 그 총선이 끝나고 났더니 벌어진 일은 밑에 집만 많이 올랐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니 뭐 이틀 사이에 뭐 아니요. 총선 이기 4월 15일 이전에 네. 이럴 때부터 4월 15일 연절이까지 그럼 많이 올랐다. 정부 여당이 또 뭐 추가적인 대책 같은 게 나올 그럼 여기 많이 올랐으니까 밑에 집에다 규제할 수는 없잖아요. 9억 이하 주택들 뭐 거기다 규제를 때려요. 그렇게 되면 전부 다 규제가 돼요. 15억 이상 주택도 규제. 지금 조정제 대상 지역 이상의 9억 이상들도 다 규제 들어갔거든요. 그게 네. 지난 2월 20일 정책이었거든요. 네. 12, 16, 2월 20, 두 개로 이미 9억 이상은 다 규제예요. 그 나머지 남은 게 9억이었는데 거기다 규제를 하면 규제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다 규제니까. 모두를 규제하는 건 규제가 없는 거나 마찬가지다. 그렇죠. 그럼 다시 세 판 짠 거잖아요. 그럼 비싼 집부터 막 다시 다 가는 거죠. 다 규제인데. 아, 똑같은 상황이 되면 네, 네. 제가 걱정하는 건 이런 거라니까요. 똑같은 상황을 만들어주면 안 되잖아요. 정부의 의지가 비싼 집을 무조건 상승을 막겠다 이게 목적이라면 네. 밑으로 올리는 일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약간 소득주도 성장 같은 거예요. 소득주도 성장이 돼서 다 같이 연봉이 올라가면은 안 오른 거랑 똑같아요. 다 같이 오르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3천만 원 받던 분들 4천만 원을 받고 네. 5천만 원 받던 분들 6천만 원 받고 1억 네. 받던 분들 1억 1천만 원을 받으면 안 오른 거예요. 근데 이제 뭐 저 네. 사업하는 사람은 좀 다르게 했죠. 그러니까 생각이 그럼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모두가 똑같이 연봉이 똑같이 올라가면 뭐 어떤 말씀인지는 알 것 같습니다. 사업하는 사람은 그러면서 고용을 줄이잖아요. 부담되니까 그러니까 그게 지금 요즘 나타나는 폐해들인데 집값도 똑같다니까요. 다 같이 오르면 피곤해지는 거예요. 네네네. 근데 제일 피곤해질 사람이 누구냐? 이런 경우가 피곤해져요. 그 전세를 뭐 계약 기간을 더 늘린다는 얘기도 뭐 정치권에 좀 나오는 것 같기도 네. 하고요. 아니면 뭐 계약갱신 청구권이라든 이런 것들을 이제 더 강화한다. 이러면 전세 사시는 분들에게 조금 더 전세 더 올라가는 거 아니야, 그러면? 더 올라가나요? 권리가 생기나요? 어떻게? 그게 되나요? 정말 힘든 일인데. 네. 91년일 거예요, 제 기억엔. 옛날에는 임대차 보호법이 1년이었어요. 아, 그랬나요? 예, 옛날에. 근데 그게 2년으로 바뀌었어요. 그때. 네. 그래서 지금 대부분 분들이 전세 계약은 2년 쓰는 거예요. 네, 네, 네. 근데 사실 2년을 쓰는 건 아니에요. 2년을 보장해 주는 거지. 네. 계약서를 1년, 1년으로 써도 상관이 없어요. 아, 저도 1년 썼어요. 그래서. 네. 보통 1년 써도 2년 효과가 있는 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2년은 내가 네. 살고 싶다면 언제든 네, 그거는 네. 그 계약갱신 청구권이라는 거를 있는 거예요. 1년 써도 유리하네. 뭐 그럴 것 같아요. 상관없어요. 1년 쓰시고 또 올릴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걸 시장에서 안 받아들이니까 문제인 거죠. 임차인들이 그렇게 하기 싫어하니까 안 나가니까 그렇게 안 하는 거지. 그 기간을 보장해 주는 게 임대차 보호법의 핵심이지. 네네. 금액 바뀌는 거는 상관없어요. 1년이 기준이긴 해요. 계약갱신청구권은 그래서 만약에 더 나온다 하면은 생기겠죠. 저도 그걸 할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2년인데 4년, 네. 뭐 6년 가요. 그럼 뭐 집도 사세요 그러는 거잖아요. 지금 혹시 주인이 나가라는 집 잘 없어요. 아, 돈만 올려준다면? 단 돈 올려달라는 거지. 네. 그냥 나가 이런 집은 잘 없단 말이에요. 아, 아주 사이가 안 좋지 않고서야. 네. 사이가 안 좋으면 세입자가 먼저 나가죠. 제가 생각하기로는 계약갱신청구권은 네.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이미도 뭐 다. 두 번째는 전월세 상한제인데 네. 전월세 상한제가 좀 전에 그거예요. 1년에서 2년 그걸 바꿨더니만 1년마다 올릴 수 있는 거를 2년으로 한 번 더 늘어난다고 생각들 하셔가지고 그때 되게 많이 올랐어요. 아, 그때 그래요? 평균 10몇 퍼센트인가 올라갔다는 기사도 많이 나와 있어요. 이미
그러니까 이거는 모두가 알고 있어요. 이걸 전월세 상한제를 갑자기 하게 되면 마치 금융 실명제처럼 내일부터 무조건 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이전에 얼마나 영향을 주겠어요, 전세 가격이. 근데 제가 올해 걱정하는 게 전세 가격인데 네네. 여기다 이걸 해버리면 전세 가격이 이만큼 올라갈 텐데 이건 정말 패닉이에요, 패닉. 상한제 이전에 어떻게든 올리려고 할 것이다, 임대인들은. 네, 네. 그러니까 저는 이게 이런 걸 안 했으면 좋겠는 거죠. 전월세 상한제는 폐해가 더 크다 보니까 다들 얘기를 잘 안 꺼내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러니까 시장 가격을 이렇게 왜곡이 되는 게 선기능보다는 보통 저희가 생각하는 건 항상 별로 안 좋은 쪽으로 더 많이 움직이니까. 두 개가 아까 말씀하셨던 그 이번 정부의 그 토지 공개념 제도 상에서의 정책들이에요. 아까 말씀하셨던 게. 그 다음에 지금 주택거래 허가제. 근데 주택거래 허가제 하고 있는 거랑 별로 차이가 없거든요. 지금요? 왜냐하면 조정대상 아니 그 투기과열지구 이상의 9억 이상 주택들은 자금조달 계획서를 써야 되고 자금조달 계획서를 구청에 가져가면 요즘에 반려가 많단 말이에요. 설명이 잘 안 된다고. 다시 써. 그래요? 네. 엄청 꼼꼼하게 봐요. 그리고 서류 내셔야 되는 것도 많아요. 거의 허가에 가까운 상황이다 지금. 네, 이미 주택거래 허가제랑 다르지가 않아요. 전국적으로 안 해서 그렇지. 그러니까 이미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토지공개념 저 하에서 나오는 정책들은 이미 하고 있는 것과 다르지가 않은데 네? 총선이 만약에 180석이 나왔고 예전은 4+1으로 180석이 됐고 그게 실제로 법률상으로 그 법률 처리상으로 크게 문제가 없잖아요. 저는 바뀐 게 없다고 생각해요. 아마 다음 주에 나오시는 분도 똑같이 그건 얘기하실 거예요. 정책적으로 바뀔 게 없어요. 현재와? 네. 왜냐하면 네. 지난 3년간의 정책도 그랬고 앞으로의 정책도 그럴 거예요. 그럼 거기에서 네. 생기는 부작용들은 결국 사람들이 살아야 될 전세가 올라가는 거. 근데 그거를 인위적으로 이렇게 누를 수 있겠냐는 거죠. 마스크 가격으로 생각해 보시면 돼요. 약국에서 1,500원 주고 사라고. 아니 약국에서만 1,500원에 일주일에 두 장씩 살 수 있고 나머지 못 산다. 근데 그랬을 때 밖에서 못 샀나요? 살 수 있는 방법 뭔가는 다 있었잖아요. 엄청 비쌌죠, 대신에. 네네네. 네. 자, 그러면 집을 지금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 실수요자들 고민하시는 분들은 어려운 얘기. 네. 어떻게 하는 게 우리 사장님 모실 때 너무 좀. 이거 얘기할 때마다 또 한 번 또 큰 욕을 먹는데. 네. 저는 사실 진짜 현실적인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뭐 우쭈쭈 해드릴 수도 없는 거고 그냥 뭐 행복하게 사세요, 뭐 마음 편히 가지세요 이런 것도 문제니까. 무주택자는 어쨌든 사는 게 맞아요. 무주택자라면 살아. 왜 있 그러니까 주식하고 똑같아요. 제가 아까 시작할 때부터 저 주식 없어도 되게 슬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3월에 사서 이만큼씩 다 올랐는데 그러니까 3월 달에는 주식 없는 사람이 너무 좋았잖아요. 근데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이번 3월 달에 주식 계좌 없던 사람들이 계좌를 그렇게 많이 텄고 주식을 그렇게 많이 담았다고 하는 그건 바닥이라고 생각하니까 진짜 이거 너무 많이 네. 왜냐면 네. 한 달 전에 비해서 반토막 났으니까 네. 근데 거기서 이만큼씩 올랐잖아요 다. 사실 원복이 너무 빨랐어요. 원복까지는 안 됐지만 그거랑 비슷해요. 무주택이라는 상황은 주택 가격 하락을 내가 배제시키는 위험 완전 리스크 어벌전은 됐지만 문제는 올라갈 때 리스크는 하나도 테이킹이 안 돼요. 올라갈 때 차라리 주식 하시던 분들도 주식 하시는 분들은 아시잖아요. 내가 비중 조절을 잘 하면서 이 흐름을 끌고 가는 거지. 그렇게까지 극단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없단 말이에요. 아, 다음 달에 빠질 거면 다 빵. 지금 100 이런 분이 어디 있어요. 포트폴리오를. 그러니까 펀드들이 터지는 거잖아요. 안 가져갈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좀 가져가는 거잖아요. 네. 저는 주택도 어쨌든 실거주를 겸하는 자산으로 봤을 때 갖고 계시면서 만약에 진짜 하락이 벌어졌어도 그냥 그 정도 감내하는 거지 사실은 큰 영향 없거든요. 특히 1주택자들은 그거 팔고 어디 갈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뭐 반토막 나고 이럴 일은 그거를 한번 경험해봐서 그래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2006, 7년에 사셨던 분들이 2015년도까지 하면 진짜 반토막은 아니어도 생각보다 많이 빠지는 장을 경험을 해본 아닌데. 네, 그때 아까 30% 정도 빠지는 장을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이게 지금 트라우마로 남아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더 전에 사신 분들은 그런 트라우마가 없어요. 계속 올랐잖아요, 계속. 이거는 한국 말고 미국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리만 언저리 때 집 사셔서 파산하신 분들은 그럴 수 있겠지만 그 다음에 곧바로 이렇게 가고 있잖아요. 지금 약간 빠지고 있긴 하지만 네. 그러니까 너무 그런 리스크를 난 안 가져가겠다는 거 좋아요. 그런 분들은 전세로 계속 사시는 것도 좋아요. 집값 신경 안 쓰고 그냥 편하게 살래. 근데 문제는 전세가 오르잖아요. 저는 굳이 그런 리스크를 그러니까 과한 리스크를 안 지면은 만약에 발생할지도 모른다는 그 하락도 폭이 작단 말이죠.
뭐 만약에 10억짜리 집을 샀는데 네네네. 10% 빠져서 1억 빠졌어요. 네. 그럼 뭐 1억 빠진 상태로 그냥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언제까지 갈 거냐 생각해봐서 진짜 쭈루룩 흘릴 거면 파는 거고 반등 나올 거라면 주식처럼 장기 보유하시는 것처럼 그러니까 그 통상 이렇게들 얘기하잖아요. 아, 저 10억짜리 저 집을 사마로. 근데 자기가 전망을 해보니까 아, 금융 환경도 안 좋고 정부 정책도 그렇고 거기다 경기도 안 좋으니까 아, 저 8억 정도 되면 빠지면 사자. 그것도 현명한. 현명하죠. 근데 문제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시장에 많으면 다 7, 8억까지 기다려서 7, 8억이 가냐. 안 가는 걸 주식에서도 많이 봐잖아요. 저도 이번에 1200, 1300 갈 줄 알았다니까요. 안 가더라니까요. 아, 그런 마음들이 많을 때 대충 한 9억까지만 떨어졌을 때 이미 질르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하는군요. 근데 그게 힘들어요. 생각보다. 그거는 해본 사람들이 하는 거지 절대 여기까지 못 빠진다. 주식도 저도 제가 그걸 못 사면서 느꼈는데 아, 못 사는구나. 나도 멀었구나. 하긴 그래. 10억짜리인데 내가 저 진짜 급할 때는 진짜 호가 개념으로 한 5천만 원만 빠져도 산다. 내가 이렇게 마음 먹어. 그래서 아저씨한테 저 사님한테 얘기해놔. 전화 주세요. 그럼 전화가 와. 딱 부동산 뜨잖아. 받아 말어. 이런 생각이 들어. 왜냐하면 친문엔 이미 폭락세라고 얘기하고 있거든. 아, 전화 받으면 사님 조금만 기다려. 네, 5천만 원 빠졌습니다. 오세요. 조금만 좀 더 기다려보자. 아, 이제 안 좀 다른 분한테 넘어갈 수도 있는데. 중고차랑 비슷해요. 사러 중고차요? 중고차 사러 가셔도. 슈퍼카 같은 거 가격 뚝뚝뚝뚝 감가 나오잖아요. 네네. 사고 싶지만 뭐 좀 있으면 더 빠지겠지. 특히 이런 경기 안 좋으면 또 많이 나오겠지. 그림도 그렇죠. 뭐 이런 거. 네네. 경기 안 좋으면 상가도 요즘 그렇고. 근데 잘 안 가요 문제가 거기까지. 왜냐면 돈들이 있으면 누군가는 산단 말이죠. 자, 그래서 우리. 그래서 실수요자들은 거기까지고 네. 이제 1주택자가 제일 고민이에요. 1주택자. 이사가 안 돼요 지금. 대출이 안 나와서. 아. 1주택자가 가고 싶은 집들은 지금 살고 있는 집보다 좋은 집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건 좋은 동네 혹은 첫 번째. 두 번째는 새 집. 근데 문제는 아까 제가 다 15억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네네. 대출이 안 나와요. 그럼 못 가죠. 지금 짜증나는 거죠. 이게 여기가 지금 제일 짜증이 많이 나 있어요. 아, 1주택자들이. 아. 1주택자도 차라리 분양받아서 입주하신 분들은 행복해요. 우리 지금 많이 올랐거든요. 구축 사시는 분들이 좀 들어올라서 좀 상당히 불편해지죠. 네네네. 근데 거기가 지금 답이 없어요. 그 사람들 답은 저도 모르겠어요. 뭔가 유동성을 더 만드셔야 돼요. 근데 그게 잘 안 돼요. 아까 신길 고동 말씀하셨잖아요. 네. 예, 그래서 실수요든 뭐든 1주택이든 좀 갈아타보려고 하는 분들 이제 신길 고동 좀 많이 올랐잖아요, 그죠? 네. 다른데 뭐 보이는 데가 있어요? 왜 이상하시게 갑자기 뭐 아니 사실 청취자 여러분들 중에 아니 나는 그렇잖아 나는 그 내 집이 있기 때문에 뭐 이사 갈 필요도 없고 우리 두 사람 살기에는 뭐 충분하고도 남아요. 그러니까 신길 고덕 말고 작년에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거 있는데 약간 더 여유가 없으신 분들은 노원도봉 강북 금천 관악구로 노동관 금강구 아직도 가격 그렇게까지 비싸진 않거든요. 거기서 좀 해답을 찾으시는 거. 그리고 아까 신길 고덕보다 훨씬 저렴한 금액인 뭐 장인 유타운 같은 거. 근데 이거는 정말 제가 제안이 아니에요. 왜냐면 어떻게 사시는지를 모르는데 직장이 어딘지도 모르고. 하긴 그렇죠. 그걸 네. 모르고 그냥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네. 제가 말씀드린 도움도 안 돼요. 네. 그냥 네. 뭐 그냥 있겠네요.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그 많은 분들이 또 생각하시는 게 야 일본 봐라 일본. 아, 일본. 몇십 년을 지금 저렇게 고생하는데 뭐 일본. 일본 전문가들 중에 일본어를 못하는 사람이 꽤 많다는 걸 저도 알고 있는데 일본어 잘하시죠? 예, 아니요 뭐 조금만 예. 일본이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가 네. 아까 그 두 개가 겹쳐서 그래요. 금융위기까지는 아니었지만 네. 엔화가 가치가 엄청나게 절상되면서 네, 네. 그때 59엔인가 갔었나요 달러당? 엄청났어 말도 못하게 절상이 됐어. 엄청났었어요. 94년인가 95년인가 였을 거예요. 네. 저 깜짝 놀랐어요. 근데 그 다음에도 계속 엔고였어요. 지금처럼 100엔 넘어가기 시작한 게 사실 그렇게 오래된 일이 아니에요. 네. 근데 그때 수출이 잘 안 되니까 그래가지고 수출 경쟁력이 급격히 떨어지니까 나온 게 하나가 있었는데 그 와중에 버블이 꺾이면서 버블이 터졌는데 버블이 왜 터졌는지 그것까지 뭐 제가 말할 건 아니지만 버블 이후에도 한 2000년대 중반까지 집을 계속 졌거든요. 아, 공급이 무지하게 많았어요. 아.
흔히들 생각하시는 게 우리나라가 적정 신축 규모가 35만 호 정도다라고 계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연? 매년 35만 호는 전국에 새 아파트가 들어와야 부수고 새로 들어오고 뭐 이렇게 막 돌아가서 이거 사실 아무 의미도 없는 건데 그냥 35만 호쯤 된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지금 30만 호가 안 돼요. 입주가. 2016년도에 2015년도에 52만 호 분양, 2016년도에 46만 호 분양 아파트만. 네네. 그게 이제 18, 19년도까지 들어와서 40만 호 언제로 됐는데 지금 안 되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되는 건데 네. 일본은 제가 생각하기로 일본이 나라가 크고 인구가 많으니까 제가 생각하기로 일본의 적정량은 한 70만에서 80만 사이인 것 같아요. 그렇게 네네. 계산하면. 네네. 근데 그거에 초과되는 양이 무려 10년 이상 계속 들어왔어요. 적어도 제 그때 계산에 지금 기억이 정확히는 안 나는데 30만 원씩 플러스였던 것 같아요. 과잉이 매년 10년 정도 그랬으니까 300만 원가 쌓여 있던 거죠. 300만 원 소비되는데 거의 15년인가 가까이 걸렸어요. 근데 그 지역들은 다 외곽이었어요. 네네네. 아 우리는 그런 공급을 아직 겪어보진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갈 가능성은 매우 될 가능성이 없죠 뭐. 없다. 네. 왜냐면 그렇게 할 땅이 없어요 이제. 지금 그래. 아파트 평택 넘어서 안성까지 짓고 있어요. 거기까지 수도권이에요. 뉴저스는 충청도예요. 아 그래요? 지금 평택까지 아파트잖아요. 그러니까 고속도로 타고 가시다 보시면 평택까지 논밭 잘 안 나와요. 아, 맞아. 평택도 참 엄청 멋진. 평택 넘어가야 논밭 나와요. 그럼 이제 택지 개발하려면 그 정도는 나가야 돼요. 사람들이 싫다는 거잖아요. 너무 멀다는 거. 동탄 그렇죠. 2까지밖에 못 가겠다는 거잖아요. 멀어서. 경부 타고 가다 보면 논밭이 많이 없더라. 이제 없잖아요. 옛날 같으면 용인만 나가도 논밭이었는데 맞아요. 동탄 만들면서 논밭 다 없어졌고 그 평택, 공급이 많았다는 얘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저희가 아까 경험했던 강남 쪽에 이기신도시부터 쭉 들어온 게 동탄 뭐 예, 그러니까 평택까지 다 한 게 이제 16년 언저리까지 다 입주를 한 거죠. 다 했잖아요. 밖에서부터 다 채워놨잖아요. 아무튼 앞으로는 충청도예요. 이제 수도권의 영역이 천안으로 넘어가기 직전이에요. 거기까지 다 아파트를 졌어요 벌써. 남은 땅이 시흥이에요. 시흥 화성 서쪽에. 아 그래요? 서양고속도로 변으로. 시흥 아파트 많이 짓잖아요. 아니 한남구 재개발 이런데 뭐 아파트 엄청 짓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닌가? 그 어떻게 아파트? 그 남산의 전기 남산의 전기를 막는다고 안 된다잖아요. 네. 너무 또 그러지. 관악산이 안 보인다고 그러잖아요. 저는 산 안 보이는 거 다 저희 집에서 산 잘 안 보이는데 여의도도 산 잘 안 보이는데. 그러니까 홍콩이나 싱가포르처럼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도심부는. 나는 다른 거는 모르겠는데 산 안 보인다는 거는 좀 반대야. 왜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뭐 부탄, 네팔 빼놓고는 산 제일 많이 올라가. 특히 서울 분들 산 제일 많이 보면서 살거든. 사방이 다 산인데 뭐 꼭 그렇죠. 네. 서대문 은평 가면 뭐 저 북한산 쫙 그러니까 보이고 금 백년산 뭐 다 보이죠. 뭐. 네. 아 알겠습니다. 역시 또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오늘도 우리가 알고 있던 생각하고 있던 부동산에 관한 생각을 또 완전히 아니 우리가 오늘은 이제 담담히 이제 들어보는 시간이었어요. 네. 그러면 우리가 뭐 여기다가 뭐 아 그거 아니잖아요. 뭐 이렇게 해봐야 예, 좁은 스타일이 있기 때문에 저희 한 3년째 그러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또 우리가 또 다음 게스트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분은 이런 얘기를 그냥 담담히 하는 거고 또 다음 분은 다음 분의 논리로 담담히 네. 하면 시청자 여러분 두 프로를 다 보시다가 판단을 하시겠죠. 판단하고 아니면 좀 섞어도 되고 뭐 그런 거니까 네. 우리의 역할이 거기까지라고 생각하는 거죠. 네. 오늘 우리 이상우 사장님 인베이드 투자자문에 인베이드는 왜 인베이드니까 뭐 침공합니까? 어디? 아유 설마요. 인베스트먼트 에이드의 약자입니다. 인베스트먼트 에이드? 네. 투자를 도와드린다. 네, 그 퀸 공연 라이브 에이드 갑자기 생각나서 졌습니다. 라이브 에이드. 그거는 이제 그거는 약간 진짜 극한 상황까지 간 분들한테 하는 건데. 아 뭐가 에이드가요? 에이드라는. 네, 네. 극한 상황 분들 도와드리는. 항상 뭐 서포트한다 뭐. 네네네. 네, 네. 그렇잖아. 아 인베이드 투자자문의 이상우 사장님과 함께 오늘 아 급변하는 네. 부동산 아주 색다른 이야기를 또 한번 들어. 저희 방동면 저기 봤고요. 아, 왜 또 자꾸 저런 걸 보통 분은 아니십니다 확실히 보통은 아니었죠. 네. 자 우리 이상우 사장님 오랜만에 만나서 너무 반가웠고요. 오늘 좋은 말씀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